everyone. 저는 영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홍승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사는 동사라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에는 비동사 외에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 그리고 조동사는 이런 동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비동사의 의미입니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여기서 비동사 am은 뭐뭐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She is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 있다. 여기서 비동사 is는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비동사에는 am, are, is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의 짝꿍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m의 짝꿍조는 네, I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are의 짝꿍조는 you 또는 복수, you, we, they가 주어로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is의 짝꿍조는 3인칭 단수 he, she, it이 주어로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동사의 부정문입니다. 이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 I am not a student. You are not a student. He is not a student. 이렇게요. 마지막, 네 번째, 비동사의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Am I a student? Are you a student? Is she a student? 지금까지 비동사의 의미, 짝꿍 주어, 부정문, 의문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비동사 어렵지 않죠? Thank you for listening. Bye bye.